제가 꼴르는 사람이 뽀뽀해 주기로 했는데 아주 오늘 슬기가 진짜 뽀뽀해 달라고 뛰어와가지고 조금 놀래긴 했는데 과정들이 확실히 더 중요하거든요. 이세은 프리킥 짧게 연결 이영주 다시 이세은 오른발로 낮게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아, 연결 슛! 골! 최우리의 득점! 아 이번에는 이세훈 선수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오른발 크로스를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주 선수들이 타이밍을 조금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세컨볼 확실하게 최우리가 마무리를 해내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우리가 결국에는 이 답답했던 경기 흐름 속에서 반점을 찍어줍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경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서 밟아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최우정 선수가 확실히 앞 전방에서의 힘을 통해서 지켜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세훈 선수의 크로스를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최우리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네. 최우리 선수도 역시나 이 장면에서 놓치지 않고 마무리 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리가 윤영근을 상대로 그냥 강한 슈팅을 통해서 뚫어냈습니다. 그렇죠.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이제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일단은 정확도보다는 힘이 실리 제가 이세훈 선수 오늘 인터뷰할 때 세트피스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준비했냐 물어봤을 때 그냥 준비한 대로 네 최우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경기 막판에 좀 부상이 있었는데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오늘 전반에는 약간 몸이 무거워서 제가 더 뛰려는 걸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게 오버페이스가 나가지고 경련까지 났는데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인천의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오늘 또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어요. 오늘 경기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전반 같은 경우는 몸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뛰려고 팀을 위해서 많이 뛰려고 하다 보니까 득점까지 나와서 저는 그래도 오늘 기분 네. 좋게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도 인천을 위해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고 이번 시즌 최우리 선수의 또 개인적인 득점 목표 또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워낙에 다 잘하는 선수로 볼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10골은 잡고 시즌을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직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더 10골까지 넣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우리 선수의 10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슬기 팀 동료가 오늘 생일이잖아요. 장슬기 선수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슬기랑 같은 쪽에 이렇게 여기 팀에 와서 처음으로 섰는데 제가 골르는 사람이 뽀뽀해 주기로 했는데 아주 오늘 슬기가 진짜 뽀뽀해 달라고 뛰어와가지고 조금 놀래긴 했는데 슬기야 생일 축하해 뽀뽀는 미안해. 알겠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인천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리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